부산 교도소에서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폭력 조직의 두목급인 한 40대 무기수가 출소를 노리고 고의로 에이즈에 감염된 것입니다. 취재 이철재 기자입니다. 살인 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이 남자에게 에이즈를 옮긴 사람은 같은 교도소에 격리 수용됐던 30대 에이즈 감염자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이들이 여러 차례 접촉한 사실과 에이즈 감염자가 흘린 피를 당시 링거 주사를 맞던 40대 무기수가 자기 신체에 일부러 묻히는 등 감염을 유도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성 반응이 나오자 또 수차 요구해서 나중에는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봐가지고 그 과정에 의심이. 검찰은 이 40대 무기수가 에이즈에 감염될 경우 출소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수감자가 일회용 주사기를 소지하는 등 재소자 관례에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근 만기 출소한 당초 감염자인 김모 씨를 다시 구속하는 한편 무기수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져 출소를 노린 에이즈 감염은 수포로 끝날 전망입니다.